반갑습니다. 매주 목요일 밤 11시 레벨업 주식회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전문가 오진승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나도 덥죠. 8월이 되자마자 여름을 알리듯이 정말 이 무덥고 습한 날씨에 불쾌지수도 많이 높아지셨을 텐데요. 그래도 여름 하면 우리가 또 여름 휴가를 갔다 올 수 있는 이 좋은 기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여름, 무더운 여름이지만 마음껏 휴가도 만끽하시고 리프레쉬하고 오셨다면 오늘은 또 저와 함께 열심히 이 리프레쉬된 마음과 함께 또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가기 전에 이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먼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혹은 QR코드 찍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유료 100원의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오진승 세 글자 보내주시면 이 QR코드와 마찬가지로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또 강의 중에 궁금했던 내용들 저와 조금 더 가깝게 장중에 소통할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늘 그랬듯이 이 투자 대가의 명언 한 가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험프리 닐의 명언이고요. 이 험프리 닐 같은 경우는 바로 역발상의 기술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특히 역발상 같은 경우는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에서도 모태가 되기도 한 만큼 우리도 한 번씩 공부를 해보면 좋겠고요. 또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깊게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험프리 닐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발상의 기술을 쓴 사람답게 모두가 비슷한 생각을 한다면 모두가 틀렸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원래 다수결의 원칙이 맞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주식시장에서 이 다수결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를 하는지 험프리 닐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로 얘기를 했는지 살펴보면요. 대중은 주식시장이나 기업에 대해 잘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방송 들으시다가 이거 뭐야? 이 대중 무시하는 발언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험프리 닐의 이 책에 보면 나와 있는 건데 여기서 대중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라는 의미보다는 대다수, 다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즉 뭐 TV에 나오는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요. 경제학자, 교수가 될 수도 있고 대다수가, 이 다수가 주식시장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 또 대중은 업종 분석에 숙달되지 않고 또 서투르기 마련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몇 번 보여드렸던 자료들이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라든지 또 미국의 지수에 대해서 예측을 한 자료들 매년 초마다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예측이 맞았던 적은 사실은 많지 않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아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 누구도 아무것도 모르는 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역발상을 통해서 잘못되기 쉬운 이 다수의 심리, 군중 심리에서 벗어나서 모든 문제의 양쪽 측면을 보는 습관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모두가 외치더라도 나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볼 필요가 있고요. 혹은 시장이 내려간다, 하락한다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근거들로 나만의 시각으로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르르 몰려다니는 이 군중의 특성을 따라서 투자해서는 절대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같은 얘기를 할 때는 그 모두가 틀렸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이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이 버블의 예시들이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 미시시피 거품 사건이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프랑스에서 발생한 이 역사적인 또 사건이죠. 프랑스 루이 14세가 굉장히 흥청망청 돈을 쓰다 보니까 나라 경제가 많이 안 좋게 흘러갔고요. 그런 와중에 존 로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서 인플레이션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처음에 굉장히 성공적이어 보였습니다. 화폐를 막 찍어내니까 경제가 살아나는 듯 하고요. 또 이 존 로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던 게 미시시피라는 회사를 건립을 해서 담배도 독점하고요. 무역도 독점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 프랑스 식민지의 무역 정책 모든 것을 독점을 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게 됐습니다. 즉,
모든 거를 독점을 하니까 당연히 기대가 높아지고요. 주가 역시도 천정부지로 속게 되겠죠. 이런 과정에서 많은 군중들, 대중들은 앞으로도 더 올라갈 거야. 인플레이션이 이미 이 당시 식료품 가격이 6배까지 뛰고요. 생각을 해보면 요즘도 인플레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우리 치킨 한 마리 시키려고 해도 혼자 시키는데 뭐 배달TV고 뭐고 하다 보면 거의 3만 원 가까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6배가 더 오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마어마하죠. 그런 상황까지, 엄청난 인플레이션 상황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군중 심리, 대중들은 더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에 이 고점에서 미시시피에 투자를 하고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오를 거다 이런 데 베팅을 했지만 이렇게 물가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항상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는 법이죠. 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물가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막 찍어내던 이 화폐 가치가 폭락을 하게 되고 미시시피의 주가 역시도 급락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군중 심리로 인해서 이 굉장히 쓰디슴 주식시장의 역사 경제학적으로 굉장히 길이 남은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로 네덜란드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바로 튤립 버블, 튤립 열풍인데요. 이 당시에 네덜란드는 굉장히 부유한 상황이었습니다. 프랑스와 다르게 너무나도 자본 여유가 넘치고 자금이 넘치다 보니까 우리가 이 대중들이 뭔가 특별한 것에 꽂히게 된 겁니다. 특히 부자들이 희귀한 색의 튤립에 굉장히 열광을 하게 되면서 좋은 튤립, 흔하지 않은 튤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부의 척도로 작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튤립 구근 하나 값이 튤립 뿌리 하나가 무려 교사의 연봉보다 20배가 될 정도로 특히 이 튤립 같은 경우는 희귀하다라는 게 바이러스로 인해서 변이가 생긴 건데 이런 튤립들이 굉장히 비싸게 팔렸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생각하면 당연히 엄청난 버블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튤립 뿌리를 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지불을 했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또다시 군중 심리가 작용을 하게 되죠. 무조건 이 튤립이면 이익을 거둘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튤립 재배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많이 재배가 되다 보니까 튤립 가격 역시도 급격하게 폭락을 하게 됩니다. 이 튤립 버블 역시도 대표적인 군중 심리로 인해서 굉장히 또 경제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사건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현명한 투자자로서 대중들의 심리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위치가 필요하겠죠. 현명한 투자자는 대중의 과도한 치우침과 그리고 이 열기를 경계를 해야 하겠고요. 감정적인 군중, 대다수가 생각을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나만의 자신의 올곧은 이 현명한 투자 성향에 맞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 오늘도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은 주제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즉, 나만의 기준을 가지자.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가져야지만 이 많은 다수의 의견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대표적인 예시로 제가 8월 초에 그러니까 며칠 전이죠. 며칠 전에 기사 헤드라인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CNBC에서 8월에 미국 증시 전망이 좋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규모 매도 가능성도 제기가 됐다라는 기사, 즉 한 기사에도 전망이 좋다더라, 아니다, 매도 가능성도 있다더라, 아무도 모르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시각이 나오고요. 또 그 전날 기사에서는 주식시장 하반기는 먹구름이다. 기업의 호실적까지도 이 전망이 먹구름이기 때문에 가려졌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참고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대로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시장을 살펴봐야 한다는 건 지난 올해 초, 작년 말의 전망만 보더라도 완벽하게 우리나라 증권사 그리고 외국의 증권사의 전망이 모두 틀렸다라는 거에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우리는 남들이 그렇다더라, 누가 유명한 사람이 시장이 올라간다더라 이런 얘기에 흔들릴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장이 빠진다더라 이런 얘기에 흔들릴 게 아니라 항상 주식시장에서는 대중이 가지 않는 길에, 이 뒤안길에 바로 꽃길이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오늘도 강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또 궁금한 점들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궁금해요, 질문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 많이 이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저한테 직접 또 질문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찍기가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샵 3772 유료 100원의 문자로 오진승 보내주시면 마찬가지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강의 듣다가 궁금하신 부분들 질문 주시면 제가 또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데이트레이딩이나 스캘핑 같은 경우는 월봉은 안 봐도 되지 않나요? 차트 보는 눈이 느려서 월봉까지 보면 시간도 빼앗기고 여력이 없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첫 번째 문장만 보고 했습니다.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대표적으로 주식을 하기 위해서는 실기, 차이 모두 확인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차트 분석을 할 때도 일봉만 보거나 분봉만 보거나 저는 스캘핑이라서 괜찮아요 라고 하시지 마시고 이 스캘핑이고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더라도 일봉, 주봉, 월봉 모두 확인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자 LG 디스플레이라는 기업의 차트고요. 과거 차트입니다.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아 보이죠. 쭉 정별 상태에서 상승을 하면서 눌림이 있더라도 61선 부근에서 다시 상승.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빠지다가 요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 같으세요? 빠질 것 같으세요? 다양한 답변을 하실 것 같은데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저는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봉만 단편적인 흐름만 봤을 때는 LG 디스플레이라는 기업의 모든 매물을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구간에서만 확인되는 매물만 보고 분석을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과거에 지금 이 차트에 2020년 8월까지의 흐름이 나와 있는데 뭐 2019년, 2018년 그 구간에서 이 쌓여있는 매물들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지만 정확한 저항대, 지지대를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차트를 보시고도 우리가 공부를 했던 헤드앤숄더 패턴인데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빠질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은 그 부분을 떼고 보더라도 월봉상 흐름을 볼게요. 자, 이 구간이 해당하는 월봉이 딱 이쪽입니다. 2021년 1년 동안의 흐름을 보시면 일봉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았던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 평선일수록 저항과 지지의 힘이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차트 보시면 초록색 선, 녹색 선이 바로 120월선 장기 평선에 해당하는 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봉에서는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없었지만 이 종목이 올라가다가도 윗꼬리를 계속 달고요. 상승의 힘이 막혀버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앞선 차트에서 이 종목이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추세가 좋아 보여요 하고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월봉상 매물대에 이기지 못하고 추가적인 하락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타 매매를 하더라도 데이트레이딩을 하더라도 꼭 일봉과 주봉과 월봉을 아주 넓게 길게 확인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비슷한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항상 이 차트만 보고 주가를 예측을 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는데 물론 실기 차이 모두 봐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의 비중을 싣고 본다라고 한다면 차트의 단편적인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긴 흐름, 항상 이 긴 차트 흐름을 보고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뒤쪽에 말씀을 드릴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질문을 한 가지만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또 여러분들 강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노란톡방, 아까 전에 이 QR코드 찍을 시간이 부족해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조금 더 큰 화면으로 여러분들께서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도록 화면 준비했으니까 화면 보고 또 본격적으로 우리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또 새로운 내용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는지 간단하게 체크 빠르게 하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에 공부를 했던 실기차이. 우리는 차트 관련해서는 이렇게 쭉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실적, 이 실적 기업 차트 이슈 모두 골고루 봐야 되는데 오늘은 이 실적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한다고 이 차트 잊어버려도 되느냐? 아닙니다. 항상 이 모든 걸 함께 봐야 되고요. 차트 중에서 두 번째로 공부를 했던 건 바로 추세였습니다.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와 박스권 횡보 추세가 있고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 건 바로 추세 전환 시점이다라는 거 또 빠르게 복습하는데 머릿속에 다다다다다 그 내용이 지나간다면 아주 잘 공부하셨던 분들이라고 제가 또 박수를 쳐주고 싶네요. 세 번째로 공부했던 건 캔들이었죠. 캔들 같은 경우는 뭐 교수형 캔들, 석별형 캔들, 세별형 캔들, 뭐 장대양봉 이름 열심히 외웁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아니죠. 이름 외우는 것보다 우리는 차트에 적용을 해야 하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그 캔들이 만들어지는 원리에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로 추세 패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패턴이 있죠.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쌍봉이라든지 헤드앤숄더라든지 쌍바닥이라든지 등등등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반전형 패턴인지 혹은 기존의 추세가 지속되는 패턴인지 이 패턴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패턴을 통해서 추세 전환을 찾아내자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잡아내자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쭉 여러 강의로 나눠서 진행을 했는데요. 다 기억이 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방향. 너무나도 당연해서 간단해서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데 방향이 위로 향해 있는지 아래로 향해 있는지 확인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지와 저항, 정배열과 역배열,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 이격도까지 쭉 공부를 해왔고요. 와, 굉장히 우리 또 신대가 방송에서 한 주 한 주 만나 뵙다 보니까 저는 되게 짧은 시간으로 기억이 나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또 공부를 했네요. 거래량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거래량 이 한 가지 핵심으로 기억을 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래량은 바로 이것과 동음 이의어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였을까요? 3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거래량은 3, 2, 1. 거래량은 신뢰도다. 이 단어 하나 우리 머리에 콕 박아두고 가자라고 말씀드렸죠. 거래량만으로 주가의 방향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위쪽에 뭐 추세 캔들 패턴 이평선으로 분석을 한 그 방향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주는 도구가 바로 거래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쭈쭈쭈쭉 복습을 했는데 이 내용들 머릿속에 꼭꼭꼭 채워두시고 우리 차트의 기본적인 내용들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하나씩 하나씩 이제 실기 차이 중에서 조금씩 더 쌓아가야겠죠. 오늘은 실적에 대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 전에 여러분들께도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흔히들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단타 매매하면 결국 망한다더라. O일까요? X일까요? 당연히 저는 여러분들께 단타 기법을 종종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쵸. 단타 매매를 한다고 망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왜 이런 얘기가 있을까요? 왜 많은 분들께서 단타 매매하면 망한다더라 하는 얘기가 있을까요? 자, 다음 화면 보시면요. 단타 매매는 기업 분석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단타 매매는 그냥 수급이라더라. 거래량 터지고 수급 들어오면 올라간다더라. 혹은 단타 매매는 이슈라더라. 이슈 터지면 올라간다더라. 혹은 단타 매매는 차트다. 이거 차트만 보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있으신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매매를 하기 때문에 단타 매매를 하면 망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충분히 단타 매매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러기 위해서는 불나방 매매. 아, 여기서 올라간다더라. 매수. 아, 저기서 이제 떨어진다더라. 매도. 아, 지금 이슈 떴다더라. 매수. 이렇게 불나방처럼 매매를 한다던가 나의 기준과 원칙 하나도 없이 그냥 들리는 대로 매수하고 혹은 아, 이슈 떴다. 차트 좋다.
아무런 기업의 내용도 모른 채 이게 무슨 기업인지도 모르고 기업의 전망도 모르고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인지 아무것도 모른 채로 매매를 이 단타 매매를 하게 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전에 이 질문에서도 한 가지가 있었는데 단타 매매는 월봉을 보지 않아도 될까요? 이건 역시 비슷한 맥락이죠.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할 때도 항상 큰 흐름과 이 자잘한 흐름으로 매매 타점을 잡는 것까지 세세하게 분석을 해야 하는데 우리 돈 벌기 절대 쉬운 거 아니거든요. 너무 쉽게 벌려고 분석도 채 하지 않고 내가 매수를 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도 모른 채 매매를 하게 되면 이 단타 매매가 기업 분석을 할 수 있는 게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기업 분석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게 되면 망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실기 차이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목이 터져라 강조를 드렸던 내용이죠. 우리는 주식을 하기 위해서 매수를 하기 위해서 차트만 봅시다 아니에요. 이슈만 봅시다 아니에요. 혹은 기업이 좋다더라. 물론 뭐 그렇게 매매를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 뭐 그리고 또 실적만 봅시다. 실적은 배신하지 않는다던데요. 맞아요. 실적이 탄탄한 기업들은 차트가 일시적으로 무너지더라도 결국은 제 갈 길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는 효율적으로 매매를 하기 위해서 실적만 봐서도 안 되고 기업만 봐서도 안 되고 차트만 봐서도 안 되고 이슈만 봐서도 안 되고 이 네 가지 모두를 적절하게 시장 트렌드에 맞게 어느 정도 비중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이 모든 거를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장기 투자만 할 거니까 차트 안 봐요. 이슈 안 봐요. 그러기보다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실적과 기업의 비중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이 모든 걸 다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스캘핑 매매만 하니까 단타 매매만 하니까 기업 적자 기업 신경 안 써요. 이거 무슨 기업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매수할래요. 안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실기 차이 골고루 보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타를 하든지 장기 투자를 하든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 단타가 문제가 아니라 장기 투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종목을 매수하는 데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한 번씩 체크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자, 기업 분석을 해야 하는 이유, 실기 차이, 이 기업을 봐야 하는 이유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열심히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리고 있어요. 굉장히 멀쩡해 보이죠? 아픈 구석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따라 또 발음이 조금, 사실 저번 주에도 샜던 것 같은데 오늘따라 조금 새는 거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혀 끝에 지금 혓바늘이 엄청나게 나 있습니다. 사실 말할 때마다 굉장히 아픈데 우리가 기업의 겉만 보면 이 기업이 굉장히 멀쩡하고 튼튼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건강검진을 하듯이 기업 분석은 기업을 건강검진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굉장히 멀쩡해 보이지만 혓바늘이 나 있는 것처럼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때 멀쩡해 보이지만 속에는 뭐 굉장히 내장지방이 차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내부적인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이런 건강검진을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고 하던 사람도 갑작스럽게 혈관이 막혀버리면 그 사이에 쓰러질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굉장히 심각한 이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튼실해 보여요. 하지만 이 기업 내부에서 혈관이 막힌 것처럼 돈줄이 돈이 잘 흐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멀쩡하던 기업도 한순간에 어마어마한 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단타 매매를 하더라도 아무리 스캘핑 매매를 하더라도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할 때는 더더욱 기업 분석을 꼼꼼하게 해야 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분석은 우리가 사람이 건강검진을 하는 것처럼 꼭 필요한 장치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열심히 차트 분석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만 기업 분석도 꼭 빼놓지 않고 우리가 혹시라도 상패가 될 기업은 아닌지 굉장히 돈의 흐름이 막혀있는 기업은 아닌지 한 번씩 체크를 하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페이지로 넘어오니까 여러분들 혹시 화면 끄신 분들 없으시죠? 보기 싫어요. 재무제표? 머리 아파요.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제가 굉장히 쉽고 우리 차트보다 더 재밌게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하셔야지만 이 차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기 차이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거 명심하면서 또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크게 이 다섯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재무 상태표, 머리가 아파요, 손익 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할 때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앞에 있는 두 가지예요. 재무 상태표와 손익 계산서. 여러분들께서 한 번씩 들어보셨을 내용들. 매출액,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재무 상태표에서는 자본, 자산, 부채 뭐 이런 것들 표시해둔 내용이고요. 사실 현금 흐름표라든지 자본 변동표, 뭐 주서 이쪽 부분은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매를 할 때 아주 중요하게 보지는 않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연결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할 때도 일봉도 보고 월봉도 보고 주봉도 보고 캔들도 보고 이평선도 보고 거래량도 보고 했던 것처럼 재무제표 역시도 이 모든 것들이 연결돼서 나는 손익계산서만 봐요. 나는 재무상태표만 봐요.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 하나씩 하나씩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손익계산서를 오늘 시간에는 손익계산서 위주로 먼저 살펴볼 거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이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 막 숫자들도 너무 많고요. ROE, PBR, PER 이 영어는 또 왜 나오는 거며 머리가 아파요. 정신이 없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도 수학이 제일 싫었는데 여기서 주식하면서까지 왜 또 수학을 숫자를 봐야 되는 건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 돈 계산은 빠릅니다. 가계부 쓰고 내가 한 달 동안 얼마 썼고 이런 것들 계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손익계산서는 기업이 가계부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로 나오는 매출액에서부터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게 되면 뭐 물건을 판다든지 뭐 어떤 영업활동을 통해서 이익이 나게 되겠죠. 그 매출액부터 시작을 해서 영업이 뭐 여러 가지 재반 비용들, 필요한 비용들 빠지고 또 뭐 빼고 해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내가 순수하게 벌어들인 이 당기 순익, 순이익까지를 나타내는 이 과정을 나타낸 게 바로 가계부, 손익계산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가 벌어들인 매출 중에서, 총 매출 중에서 순수하게 내가 남길 수 있는 이 당기 순익, 순이익이, 즉 마진이 얼마나 남겼는지를 나타내는 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숫자 머리가 아픕니다.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다음으로 요거 나오는 내용들도 보시면 일단은 이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가볍게 볼게요. 매출액에서 영업이익이 나오는 과정에서는 영업비용을 제외하면 영업이익이 나오고요. 영업이익에서 다시 한번 세전사업이익, 세전순이익을 구하기 위해서는 영업의 비용과 수익을 더하고 빼서 계산을 하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세금까지 빼게 된 게, 법인세까지 빼게 된 게 당기순이익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연히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저도 이것만 보면 머리가 아파요. 우리 예시 보면서 차근차근 이해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는 제가 이 야심한 밤에 라면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많은 분들께서 배가 고프셨을 텐데 오늘은 치킨입니다. 치킨 맛있겠죠? 저만 살찔 순 없죠? 네, 이 치킨 보시면 제가 JS 치킨, 진승 치킨이라는 치킨집을 차렸어요. 자, 그런데 치킨 한 마리에 2만 원. 요 정도면 요즘 저렴하죠?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렴하게 팔다 보니까 굉장히 또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맛있어 보이는 치킨, 유명세를 타고 많은 분들께서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무려 10만 마리의 치킨을 이 진승 치킨에서 제가 판매를 했습니다. 한 마리에 2만 원에 판매를 했는데 한 달에 10만 마리를 팔았으니까 계산을 해보면 한 달 동안의 총 매출이 와 이거 대박 났어요. 20억이 났습니다. 한 달 매출 20억짜리 치킨집을 제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 그대로 매출. 제가 이 치킨을 팔기 위해서는 정말 순수하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치킨을 창조를 했을까요? 아니죠. 기름도 있어야 되고요. 치킨 튀길 밀가루도 필요하고요. 닭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양념도 필요하고요. 등등등. 치킨을 만들기 위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 진승치킨에서 정리를 쭉 해보니까 밥값 들었고요. 기름값 들었고요. 밀가루 들었고요. 양념값 들었고요. 그리고 또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아르바이트를 썼어요. 인건비 들었고요. 전기세 들죠. 수도세 들죠. 또 광고. 치킨이 이렇게 성공한데 제가 이 광고를 하기 위해서 BTS를 섭외를 했습니다. 이 BTS가 치킨집 광고를 하다 보니까 매출이 20억이 났는데 이 모든 것들, 제가 치킨을 판매하기 위해서 든 모든 비용들을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25억이 들었다고 하네요. 이 BTS 섭외하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게 되면서 한 달에 영업 비용이, 영업을 하는 데만 순수하게 들인 비용이 25억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자, 매출에 20억이 났다고, 아, 이 치킨집 성공했네, 너무 잘 됐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하나 이 기업의 치킨집의 가계부를 쓰다 보니까 매출이 20억인데 이 매출을 내는데 영업 비용을, 들었던 영업 비용 돈을 빼고 나니까 20억에서 25억을 빼고 나니까 마이너스 5억 원이 났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이 치킨집 20억이 매출이 난 줄 알고 굉장히 장사를 잘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과연 매출을 잘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는 지금 마이너스 5억 원이 생겼는데 굉장히 영업을 못한 거죠. 매출만 봤을 때는 성공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영업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용을 빼고 나니까 아, 매출 20억 아무것도 아니네. 이 치킨집 이 얼마 안 가겠네. 적자 내고 망하겠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누굽니까? 저는 요 화면이 하나 더 있었네요. 매출액에서 즉 영업비용을 빼고 나니까 적자가 나고요. 매출액은 크지만 번 돈이 죄다 새나갔기 때문에 이 치킨집은 좋지 않다, 나쁜 기업이다, 망할 기업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저는 투자를 잘합니다. 이 진승치킨에서 제가 이 부동산 수익이 올랐어요. 치킨집을 제가 소유를 하고 있었어요. 이 제 땅이었는데 땅값이 쭉 올랐고 또 그리고 치킨집 자산을 사용을 해서 주식 투자를 했는데 이 투자 수익이 대박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진승치킨에서는 제가 비록 영업 비용에서는 다 까먹고 마이너스를 냈지만 10억이라는 투자 수익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계산을 해볼게요. 영업이익까지 계산을 했을 때는 마이너스 5억 적자가 났었는데 여기서 영업 외 비용 혹은 수익, 즉 영업활동을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부동산 투자라든지 뭐 주식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 활동을 통해서 10억이라는 수익이 났습니다. 자, 일을 해서는 마이너스 5억 적자를 냈는데 투자를 해서 10억을 벌었어요.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이 진승치킨에서는 5억 원이라는 단기 순이익, 이거는 이제 한 달 기준이죠. 한 달 동안 총 이제 여러 가지 비용도 빼고 또 이제 영업 외 수익을 계산을 하고 다 계산을 하고 남은 비용이 5억 원이 남게 되는 겁니다. 다행이네요. 그나마 그 영업을 해가지고 다 말아먹고 적자를 냈던 그 비용을 투자 수익으로 메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해야 하는 게 투자 수익은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제가 이번 달에 투자 수익으로 10억을 냈다고 해서 다음 달에 똑같이 10억을 낼 거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뭐 어떤 달은 적자가 날 수도 있고 어떤 달은 더 큰 수익이 날 수도 있고 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을 계산을 할 때 영업의 비용 또는 수익 같은 경우는 일회성 비용이다 라는 것까지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이게 지속될 거라는 보장은 없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단기순이익에서 잘못 말씀드렸네요. 단기순이익이 아니고 세금을 빼기 전이죠. 세금을 아직 빼지 않았어요. 세금을 빼기 전에 5억 원이 남았는데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렇게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세금이 나가게 됩니다. 이 진승치킨에서 최종적으로 법인세까지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확한 계산법으로 당연히 계산이 된 건 아니고 대략 3억이 나왔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앞서서 세금을 빼기 전에 처음에 매출이 20억이었는데 영업비용 다 빼고 나니까 마이너스 5억 적자가 났고요. 거기서 투자를 잘해서 또 10억이라는 일회성 수익이 나서 더하고 나니까 총 5억이었는데 세금 3억이 있었어요. 즉 5억에서 세금까지, 법인세까지 빼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남게 된 금액이 2억 원입니다. 즉, JS치킨은 20억이라는 한 달 총 매출을 내게 됐지만 뺄 거 빼고, 더할 거 더하고 다 계산을 하고 나니까 단기 순이익은 최종적으로 2억 원이었다라는 거. 이 과정이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계산을 하는 그 과정을 그대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손익계산서 뭐 숫자만 보고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세전순이익 이런 것들 단어를 듣다 보면 어려워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정말
기업이 쓰는 그 가계부를 그대로 재무제표로 나타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 표를 볼게요. 앞에서는 정신없어요 하고 제가 빠르게 넘겼던 내용인데 자, 첫 번째 매출액. 매출액 같은 경우는 2만 원짜리 치킨을 10만 마리 팔았어요. 그러면 20억이라는 매출이 났어요. 총 그냥 아무 비용도 빼지 않은 순수하게 남은 그 비용들, 즉 그게 매출액이다. 이 재무제표는 삼성전자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삼성전자의 매출액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계산을 하지 않은 금액은 이렇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매출액이 기업의 순수한 이익은 아니라는 것. 매출액부터 우리는 순마진, 순이익까지의 계산 과정을 담은 게 바로 이 재무제표고 영업 비용을 빼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뭐 여러 가지 판매를 하면서 인건비라든지 뭐 컴퓨터 부품이라든지 등등등 이런 영업 비용을 제외를 하고 나니까 바로 영업이익이 나오게 되겠죠. 바로 그 비용이 이쪽에 적혀져 있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 영업이익에서 뭐 투자 수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수익, 금융 수익 더하고요. 금융 원가, 기타 비용 빼고요. 이 영업활동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든 영업비용이 아니라 영업 외에 든 비용과 영업 외에서 들어온 수익을 더하고 빼고 계산을 한 가격이 바로 세전순이익입니다. 이쪽에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 아까 치킨집 운영을 하면서 제가 10억의 수익을 냈던 뭐 그런 것들을 더한 거겠죠. 그 가격이 바로 세전순이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탈세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인세까지 계산을 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매출액에서 시작을 해서 당기 순이익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재무제표 사진만 보시면, 이 숫자들만 보시면 머리가 아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하면서, 영업 활동을 하면서 그대로 있었던 이 돈의 흐름을 가계부를 기록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그 치킨집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재무제표를 분석을 하다 보면 이제 매출액이 뭐고 영업이익이 뭐고 세전순이익이 뭐고 당기순이익이 뭔지는 알았어요. 자, 그런데 아까 치킨집처럼 매출이 굉장히 잘 나요. 막 매출이 사실 상장된 기업 중에서 20억은 크지는 않겠지만 큰 건 아니지만 매출이 막 정말 잘 나요. 몇 조가 나고 있어요. 그런데 번 돈이 모두 새어나가서 아까 치킨집에서도 제가 BTS 광고를 쓰게 되면서 벌었던 돈 다 날아갔죠. 오히려 적자였죠. 자, 그래서 결국 뭐 세금도 빼고 여러 가지 투자 수익, 투자 손실도 빼고 더하고 하다 보니까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떴어요. 이 기업이 재무가 좋은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혹은 매출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매출은 생각보다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동종업계에 비해서 크지 않은데 근데 다른 기업들은 뭐 BTS 광고한다, 뭐 한다 하면서 막 영업 비용을 쭉쭉쭉 빼내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B 기업 같은 경우는 얘는 A고요. B 기업은 매출이 나는 대다수를 순이익으로 챙깁니다. 매출이 나는 그대로 거의 그대로가 당기 순이익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A 기업이 좋은 기업이다, 투자를 해야 할 매력적인 기업이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B 기업이 매력적인 기업이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너무나도 또 오늘도 답정너 같았나요? 당연히도 우리가 매출이 아무리 많이 난다고 하더라도 결국 마지막에 순이익이 적자가 난다라고 한다면 그 기업은 매년 이 영업을 지속을 할수록 마이너스만 쌓이게 되는데 기업이 오래 갈 수 없겠죠. 결국은 망하게 된다든지 상폐의 길을 걸어간다든지 할 수 있지만 처음에 매출이 좀 적은 기업이더라도 매출의 대다수를 순이익으로 남기는 기업은 매년 지나갈수록 점점 자금이 쌓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자금으로 뭐 투자를 하든지 더 사업 영역을 넓혀간다든지 함으로써 기업을 키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적인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께서 재무 보실 때 이 기업 매출액이 굉장히 많아요. 매출을 잘 내고 있는 기업이에요. 라는 것만 보고 투자를 하시면 이런 A 같은 기업을 만나게 될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하고 정말 투자를 할 기업을 찾기 위해서는 매출이 조금 적더라도 매출의
대부분을 이익으로 남기면서 돈이 새어나가지 않는 그런 기업을 찾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즉 정리해보면 우리는 매출 총 이익률을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매출액 중에서 처음에 나온 매출액 중에서 영업활동 비용을 차감한 후에 발생한 마진을 나타내는 그 비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매출 총 이익률이 일반적으로 이거는 막 절대적으로 외웁시다 이런 수치가 아니라 일반적인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아래쪽에 있는 거 역시 또 만만한 게 삼성전자죠. 삼성전자의 매출 총 이익률인데 45%, 36%, 39%, 40%, 39%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답게 우리나라의 1등 기업답게 굉장히 높은 매출 총 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정리해보면 매출 총 이익률이 35%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아, 마진을 잘 남기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매출 총 이익률이 20%도 안 돼요. 매출액 중에서 여러 가지 영업비용을 빼고 나니까 돈이 얼마 안 돼요. 20%가 안 돼요 하는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주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무제표를 보실 때는 매출액만 보지 말자 말씀드렸어요. 매출액에서 필요하지 않은 영업의 비용, 아, 치킨집 하나 하는데 제 개인 혼자 이 치킨 사업하는데 BTS를 영입을 했어요. 이런 불필요한 영업의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는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이 위쪽에 있는 재무와 아래쪽에 있는 재무는 각각 다른 기업의 재무제표고요. 이 A라는 위쪽에 있는 재무제표를 보니까 영업이익에서 금융 수익을 더하고요. 금융 원가를 빼고요. 기타 수익을 더하고요. 기타 비용을 빼고, 즉 영업이익에서 영업 외로 든 수익이나 비용을 수익은 더하고 비용은 빼고 계산을 해보니까 영업이익에서 이 세전 사업이익이 늘었습니다. 즉 굉장히 뭐 투자라든지 기업 활동 이외의 돈을 잘 벌어서 오히려 영업이익보다 커진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B라는 기업을 보니까 여기는 영업이익조차도 적자인데 뭐 이쪽에서 볼게요. 흑자를 냈는데 금융 수익을 더하고 금융 원가 비용을 빼고 기타 수익을 더하고 기타 비용을 뺐더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영업이익이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반토막까지는 아니고 한 3분의 1 토막, 4분의 3 토막. 제가 수학이 약해요. 4분의 3 토막이 맞죠? 4분의 3 토막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A라는 기업은 영업이익에서 여러 가지 영업 외 수익을 계산을 했더니 오히려 늘어나게 됐는데 B라는 기업은 영업이익에서 여러 가지 계산을 했더니 줄었습니다. 적자가 났던 해어는 적자가 두 배가 됐고요. 뭐 이렇게 적자가 커지고 흑자가 나더라도 확 꺾이게 되는 이런 재무제표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무를 보실 때는 불필요한 필요하지 않은 영업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역시도 재무제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손익계산서를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실 때 흔히들 이렇게만 생각을 하세요. 아, 매출이 늘어나고 있으면 좋다더라. 영업이익이 늘어나면 좋다더라. 당기순이익이 늘어나면 좋다더라. 당기순이익 늘어나면 좋다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무작정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생각을 하지 않고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업의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 가계부를 보고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일회성 비용이 포함이 됐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투자 수익이라든지 이런 일회성 비용은 이번 연도에 좋았다고 해서 내년에 좋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거는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지 매출에서 여러 가지 영업 비용을 뺀 그런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겠고요.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가끔씩 잘 흑자를 내던 기업이 갑자기 적자를 확 내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적자를 계속 내던 별로 좋지 않던 기업이 갑작스럽게 엄청난 이 당기 순이익을 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일회성 비용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연 이 당기 순이익의 출처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 번 더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즉, 아, 매출액이 뭐라더라, 영업이익이 뭐라더라, 당기 순이익이 뭐라더라, 달달달 외워서 이거 올라가면 좋다더라 외우는 게 아니라
차트를 우리가 이해를 했던 것처럼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을 했던 것처럼 재무제표 역시도 오늘은 그중에서도 손익계산서 위주로 살펴봤는데 이해를 하면서 이 매출액에서 당기 순이익까지 가는 과정이 이렇게 이뤄지는구나라는 거를 이해하시면서 재무제표를 분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즉 처음에는 이제 이런 거 보면 머리 아팠어요. 이게 뭐 무슨 말인가? 매출 원가가 뭐고 판관비가 뭐고 영업의 수익은 뭐고 아우 머리 아파요 했는데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기업의 손익 계산서라는 거는 기업의 가계부, 우리가 흔히 쓰는 가계부, 돈의 흐름을 나타내는 그런 숫자지, 아, 머리 아픈 숫자가 아니라는 거. 처음에 매출이 나게 되면 여러 가지 재반되는 매출 원가를 우리는 제외하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매출 중에서 남게 되는 매출 총이익이 나오는데 아니죠. 매출 원가가 나오죠.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이제 매출 총이익이 나오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볼게요. 판매 관리비, 판관비라고 부르는 이 판매 관리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전단지 돌리면 전단지 비용 혹은 또 관리하는데 뭐 CF 비용 등등등 이런 판매 관리비까지 제외를 하고 나면 영업 이익이 나오고요. 우리가 흔히 재무제표에서 많이 보는 게 이 매출, 영업이익. 영업이익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매출 원가와 판관비를 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영업 이익에서 이제 직접적인 영업 이외의 수익은 더해주고요. 직접적인 영업 이외에 드는 비용은 빼주고 여기서 나온 가격이 당기순이익이다라는 거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보면 당기순이익으로 가기 전에 뭐 법인세를 계산하지 않은 비용은 세금을 계산하기 전 순이익이라고 하는데 뭐 요 정도만 아셔도 여러분들께서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으실 듯합니다. 우리는 손익계산서를 볼 때 어렵게 생각을 하지 않고 기업의 가계부로서 매출에서 당기순이익까지 어떤 과정으로 가는지에 포인트를 맞추고 분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즉 오늘도 정리를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거래량은 신뢰도다 머리에 꼭 넣었던 것처럼 손익계산서는 손익계산서 말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재무제표에는 뭐 손익계산서 뭐 여러 가지 나뉘는 게 있지만 이 손익계산서만큼은 오늘 완벽하게 이해를 합시다. 기업이 쓰는 가계부이므로 기업에서 돈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기업이 매출만 잘 낸다고 해서 좋은 기업, 영업을 잘하는 기업,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할 기업이다라고 섣부르게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손익계산서 기업의 가계부를 보고 돈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매출을 잘 내지만 혹시 다른 곳에서 비용이 발생을 해서 오히려 적자가 나지는 않는지 혹은 지금 당기순이익만 봤을 때는 굉장히 영업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당기순이익이 과연 일시적인 비용은 아닌지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재무제표 강의 지금까지 차트 강의로 쭉 찾아뵙다가 재무 강의는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강의를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재무제표에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깊게 공부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노란톡방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이 주식해라 제 오진승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혹은 이 QR코드가 찍기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자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오진승 보내주시면 마찬가지로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우리 열심히 달려서 이 새로운 내용 이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 공부를 해봤는데 여러분들께서 기업 내용도 잘 복습을 하시고 하지만 중요한 거 첫 번째 내용 잊지 말자 말씀드렸습니다. 재무제표 공부했다고 해서 차트는 그럼 안 봐도 되는 건가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씩 쌓아 나가면서 오늘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다음번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또 두 번째 이 차트에서 손익계산서에서 하나씩 더 쌓아서 재무까지도 마스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끝까지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무더운 날씨에서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